마랑님? 마랑님? 안녕하세요. 몇 시야? 5시예요. 이제 경기도 볼겸 제가 어머니랑 보낸 시간이 진짜 없어요. 그건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소중한 분이 오시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서 우리 어머니 픽업해야 됩니다. I love my mommy. 아침에 일어났는데 혈관이 무슨 아, 좋은 거야. 그거 같은데 요즘 혈관이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피부층이 많이 얇아졌다는 얘기고 피부가 달라붙었다는 얘기예요. 내가 한국에 온 지가 11년 차예요. 11년 차. 25살 때 한국 왔으니까 혼자서 50만 원 들고 뭔가 그때 당시에는 되게 어렵고 생각도 어렵고 뭐 나이도 어렸지만 그 뒤로 한 7년 후 7년 지나고서 처음 뵙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한 번씩 오셨는데 이게 가장 외로울 때가 언제인지 알아? 그냥 외로울 때가 명절. 난갈 곳이 없어. 나 명절에 어디 가본 적이 없어. 명절 음식이 무슨 맛인지도 잘 모르겠고, 어떤 느낌인지 잃어버렸어. 너무 말랐다. 너무 말랐다. 왜 이렇게 말랐어? 어머, 어머, 아파? 어머, 너무 말랐어. 얼었지? 어머, 너무 말랐어. 예. 아유, 세상에, 어머, 어떡하니? 아유, 세상에. 왜 이렇게 말랐어? 아무것도 없네, 아무것도 없어. 아이고, 아이고. 갈비 아파. 아오. 뭐 하는 거야, 지금 공항에. 아니 뭐? 엉덩이. 아, 100개 그럼 다 100개야. 마지막 100개, 마지막 100개. 바지 100개 못해. 엄마 아들인데. 아니 아들이고 다른 사람들은 딱 집에 가면 대충 한 10시 이렇게 될것 같은데 공복하고 공복 유산소 하고 밥 먹고 오늘 하루 알차게 오늘 공복은 꽤나 힘들다. 공복이 좀 길었어. 마이프로틴 EAA 요거트 맛 이거 진짜 맛있습니다. 네, 나는 오늘 수분을 좀 일찍 일어나서 좀 먹었기 때문에 제가 하루에 3리터밖에 못 먹거든요. 그래서 이걸 최대한 아끼기 위해서 매니저가 아침 새벽 일찍 일어났어요. 일찍 일어나서 고생 같이 하는데 엄마 이거 철우가 다 만들어 놓은 거야.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나보다 일찍 일어났어. 너몇시 일어났니? 요리사네. 저는 4시 반 4시 이렇게 일어났어. 4시쯤. 고마워. 부끄럽네. 고맙지. 진짜 고맙다. 아 진짜 이거 진짜 큰 거거든. 봐봐 형이 지금 이 상황에서 또 요리 해먹을래 봐. 못하지. 어, 못해 못해. 이거는 나는 진짜 엄마 나는 바람개비. 바람개비. 바람개비 무슨 뜻인지 알아요? 난 혼자서 아무것도 할수 없어. 바람이 불든지 누가 들고 뛰어줘야 돼. 그러니까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나서. 먹다 잘 먹을게. 너무 딱딱해. 말라야지 말라야지. 더 말라야 돼? 이쁘긴 이쁘다. 다녀오겠습니다. 가봐요. 마이 라이벌 아니야, 마이 라이벌. 제일 축하해. 감사합니다. 닭가슴살도 이제 못 먹으니까 맛있어 보여. 지금 그 뚜껑 닫는 것도 되게 힘들어 보여. 아이, 안 힘들어. 이제 이틀만 해서 이제 마음이 좀 많이 풀어졌어.
이게 한 주 더 남았대 이러면은. 근데 이제 저 형 유튜브 보거든요. 벌써 이제 그 인트로 때 제가 피를 느끼실 거예요. 그 딱 초반에 이제 영상 시작할 때 아 막 이러잖아요. 아. 여기 보세요. 아. 없어졌어 그러게. 없어졌어. 아니 없어지더라. 아니 이제 근데 진짜 아 이거 끝나면은 진짜 여기 보든 저기 보든 다 되셨어. 아니 진짜 장난이 아니라 이따가 냉장고도 사러 가야 되거든. 냉장고 사야 우리 사나면 배고프잖아. 누나 또 뭐 어떻게? 처음에는 대리만족한다고 먹방을 봤거든요. 아 그거는 아주 위험한 선택. 매우 위험한 선택. 나도 먹방은 안 봐. 네. 진짜 막 긴 영화래요. 반지의 제왕 막 1, 2, 3편 이런 거 틀어놓고 잔다던가. 다 질렀어. 먹는 거 싶은 거라서. 내가 집에 과자랑 간식, 떡 이런 거 있잖아. 한 번도 입에 안 되는 것들 먹고 싶더라고. 약과 이런 거. 600만원치를 내가 주면 지금. 600만원치? 600만원치. 근데 떡이나 이런 게 유통기한이지. 냉동이지 안 들어가서. 냉동 하나 봐야 주문하자. 마음의 헛토텀을 그걸로 달래. 어 그러니까 이거 하면서 아 이거 끝나고 먹어야겠다. 근데 이거 하면 또 추천 이렇게 뜬다? 아. 예를 들어서 한 쪽으로 샀어. 알았어. 한번 샀어. 근데 C를 나와. C로 샀어. 어 여기까지네. 근데 갑자기 몽쉐 초코파이 바나나 맛 뭐 뭐야 뭐 빼빼로 이런 게 다 뜨는 거야. 나 또 기억나. 그 옛날 대보 시절 때 그 빵또아에 꽂혀가지고 아는 그 선배가 아이스크림이요? 빵또아 100개를 시키더라고요. 그걸 먹기 시작하는데 이해해. 이게 그거 같아. 이게 딱 먹고 나서 아 진짜 먹었다 배부르다 이게 아니라 뭔가 어떤 여기 이렇게 뭐 이렇게 끈이 하나 끊어져서 여기까지 찾는데 계속 뒤 들어. 강박이 생길 것 같아. 막 들어. 서로 이완할 때 멀어졌다가 다시 꽉 더 멀어질 수 있을 것 같아. 더 밑발려고 돼. 더 그렇지. 다시 들어왔어. 그렇지. 날개뼈 두 개가 뒤에 그냥 모일 때까지 땡기. 그렇지. 탑3 일단 친분 빼고 친분 빼고 그냥 진짜 몸으로 냉정하게 몸으로 봤어. 냉정하게요. 일단 저 형 들어가야죠. 아무 뜻이. 아 그냥 이게 당일 무대 서봐야 하거든. 어 맞아 그거 이게 되게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개개인으로만 보면 되게 좋거든요. 근데 무대 딱 서서 옆에 누가 있냐에 따라서 또 몸이 달라져 버려서. 그래서 결론은 3등은 그래도 형이. 네. 저도 형이 1등 싶고. 뭔가. 그리고 저도 아무띠. 님이랑 그리고 저는 세 번째 그 이준명. 그렇지. 분명히. 하지만 짱정 사랑해요. 짱정 사랑해요. 오, 좋다. 그렇지. 갈비랑 갈비가 서로 꽉 만나서 닿는다는 느낌. 근데 이렇게 조금씩 작게 잡아놓을게요. 그래야 소화도 잘 되지. 어렵지. 아니 냉장고 온다고 전화가 왔는데. 자 세울게. 쇼미더바디. 오.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오 남자들이 다 빨간 벗고 나오네. 이거 보세요. 이중인데 이거 이중? 아, 그렇지. 이 정도는 있어야지. 원래 살라 그런 거였는데 이왕 산 거 좀 큰 거 샀어요. 아, 오늘 또 저도 이제 결혼할 수도 있으니까 예! 딱 해가지고 네가 몇 개 사온댔지? 전 최소 40개 사온대. 최소 40개? 네. 이거 여기다 딱 낚여가지고 딱 초록고 딱 해놓은 다음에 아침 일어날 때마다 커피랑 인증샷 찍어 보낼게.
오늘도 이게 마지막 마지막 밴딩식인가요? Yes. 맛있어. 이 되게 이제 아침에 공복 유산소도 하고 힘들게 준비하시잖아요. 보시면 좀 어떠세요? 아, 왜 이걸 시작했는지 말은 못하지만 굉장히 막 마음이 좀 아프고 이렇게 또 눈으로 안 보고 했는데 이렇게 눈으로 보니까 이렇게 너무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것 같아서 정말 제가 듣기로는 마랑님 운동하시는 거 한 번도 보신 적 없다고 하시던데 어렸을 때도 운동은 좋아한 것 같은데 어렸을 때도 너무 좋아했어요. 달리기라든가 뭐 잘하기도 했지만 근데 저는 관심도 별로 주지 않았었고 그냥 태권도도 가르쳐달라고 했는데 태권도가 아닌 또 피아노 엉뚱한 피아노를 또 억지로 해서 또 조금 가르쳤고 지금 가끔도 아들이 얘기하지만 왜 운동을 안 가르쳤냐고 이렇게 또 원망 아닌 원망도 막 섞인 말로 이제 말도 하고 하기는데 참 못 봤어요. 못 본 것 같아. 미국에서도 대학 다닐 때 다 다녔은 뭐 짐을 다니고 하더라고. 근데도 뭐 저는 운동 좋아하지도 않고 뭐 어떻게 뭐 잘 모르니까 운동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 없었어요. 박띠 여기 봐. 옳지. 이거 보세요. 양파. 밥을 먹고 싶긴 하지만 양파가 맛있어요. 2kg 정도 뺐네. 와우! 진짜 내가 진짜 배고팠긴 했나 보다. 얼마 안 시켰는데? 와, 뭐 이렇게 많이 왔어. 야, 저기 소개돼 있는데? 내가 먹고 싶더라고. 여긴 나의 보물 창고야. 창고 되게. 너 새벽에 응? 자꾸 여기 끼끼 거려 여기. 다 들린다. 자. 와 진짜 대박이다. 제 보물 창고입니다. 대박이지.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뭐 이렇게 다 있는데 야, 이건 미국 과자. 미국 과자도 좋아해서 샀어요. 이거 진짜 맛있거든요. 이거는. 그 뭐지? 식사 대용으로도 옛날에 자주 먹었어요. 학교 다닐 때 밥 못 먹으니까. 이거 볼래요? 이거 보세요. 예? 아, 냄새 맡아 봐. 와, 꿀냄, 꿀냄. 이게 진짜 쫀득쫀득하거든요. 아, 이거 맛있겠다. 와, 이거 뭐 아, 이거. 아니, 먹어. 아, 이거. 아, 이거. 이거 다른 맛이지. 알지? 응. 이게 미국 거였구나. 이게 죽어. 자, 너는 먹어라. 더 어플, 눈에 띄네. 그 다음에, 이거 뭐지? 이거 프렌치파이인가요? 프렌치파이, 몽쉘, 버터링, 그리고 다 시즈닝. 이거 이제 나중에 제가 토스트랑 같이 먹으려고 페퍼 안에 치즈 들어가 있는 거고. 뭐, 티라미수맛 땅콩, 허니버터 로스 땅콩. 예, 네, 되게 많고. 여기 또 바프. 유명한 거 알죠? 바프. 바프요. 이 바프라는 그 허니 머스타드 그 아몬드요. 아몬드 알지? 네. 그 종류별로 20개 종류 있거든요. 좀 이렇게 내려놓고. 진짜 장충동이야. 장충동 완조 빨보 쌈.
알다시피 나 족발은 장충동밖에 안 먹어요, 엄마. 최고지. 아니 내 어플리케이션 봐도 안 먹고 어떤 사람이 오라 그랬는데도 죄송한데 저 장충동만 먹습니다. 끊었어. 하고 웃어? 진짜야. 쌈장 이렇게 넣고 엄마. 장충동 뭐. 꽃이. 엄마 마늘 좋아해? 마늘 하나 더. 이렇게 마늘 딱 넣어야지. 원래 마늘 세 개인데 어머니 봐줄게. 넣고. 사랑하는 우리 엄마, 내 첫사랑이야. 아니 태어나자마자 사랑한 첫사랑. 난 짝사랑하고 있어. 아니 짝사랑. 봐줘서 고맙고 사랑합니다. 알레부터와. 와 슈거야, 그 술 한 잔 줘봐. 우리 어머니, 아니 저기 어머니. 어머니한테 술 한 잔 또 한번 올려볼게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이강주. 다 좋아하는 것밖에 없어. 그럼 쫙. 오케이. 자 우리 엄마. 수고했네. 수고했고. 내일부터 쌀밥 먹을 수 있으니까 내일 엄마 쌀밥을 해주세요. 오케이. 러브샷. 러브샷. 아 이거 진짜 수고 많네. 자 여기도 고생했고 장충동 왕족발을 맛있게 먹어주는 조건하에 사주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저 대신 이렇게 잘 먹어주면은 나는 진짜 뭐든지 다 줄 수 있어요. 마음껏. 이제 나도 곧 같이 맛있는 거 먹을 생각하니까 좋네. 막 엄청 놀랐네. 아, 잘하셨어요. 표정이 안 좋아지셨네. 아니. 좋죠. 아, 맛있어. 맛있게 먹으면 좋아요. 저는. 제가 다시 한번 말하지만 맛있게 먹으면 좋아. 맛있다. 안녕히 주무셨어요, 어머니? 네, 잘 잤어요. 꿀잠 잤어요.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예, 아들 오늘 식단 오늘부터. 이제 쌀밥을 먹는다고. 2시 오케이. 어제까지가 밴딩 마지막 날이었는데 오늘 아침 컨디션은 좋으세요? 밴딩 마지막 날이 아니라 그냥 이제 끝났어요. 제 인생의 밴딩이 끝났습니다. 엄마 드세요. 너 쌀밥 먹어. 엄마. Congratulations. I love you, my son. Congratulations. Okay. 잘 잤어? 어이구. 맛있지. 맛있게 먹겠습니다. 물고기는 어떻게? 쌀 맛이 어떠세요? 쌀 맛이야. 쌀 맛이야. 테라피아가 미국에서는 엄청나게 쓰레기 물고기 취급받아요. 근데 우리 운동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진짜 최고거든요. 가격도 저렴하고 엄청 고소해. 엄청 크니까 압도당하긴 한데 그래도 그냥 막
긴장이 안 되고 설레요. 빨리 위에서 포징 잡아보고 싶고, 그리고 또 참가자들도 다 좋은 모습 보여서 부담되지 않습니다. 기대됩니다. 오시는 분들도 잘 즐기시라 리허설까지 해봤는데, 아, 근데 보통 일이 아니네요. 무대 연출하시는 분들이나 무대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공연자분들은 진짜 타고나신 것 같아요. 확실히 정신 없나 봅니다. 제가 오프닝이랑 이런 거 다 치워놨는데 마이크를 안 켜놨네요. 11월 11일 8시 44분 컨디션 아주 굿입니다. 그래서 제가 혼자서 이렇게 일어났고 전혀 피곤하지도 않고, 뭐 어디 갈비뼈 부상 살짝 통증 있는 거 외에는 진짜 최고입니다. 오늘 우승을 노려볼만 할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컨디션도 좋고 피부도 굉장히 잘 달라붙어서. 3마리 남겨놓고 옛말에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있어. 네, 사람이 제할 일 다 하고서 하늘의 명을 기다리는 게 하늘의 뜻이 바뀐다는 소린데, 그동안 열심히 하고 참 네가 최선을 다했잖아. 그러니까 이제는 하늘에다 맡기고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하면 좋은 결과가 올 거야. 네, 아버지. 이름이 뭐지? 누리? 누리? 누리야? 누리 인사하고 올게. 누리야? 다녀올게. 우승하고 올게. 더 폭 들어갔는데요, 메이크업. 저도 그게 느끼지, 형도 네. 그렇게 느껴. 네? 완전 달라? 해춘했네, 해춘. 이거 신랑 각시가네. 신랑 각시. 결혼할 때 그 아는 느낌이야. 응? 나 그러니까. 결혼할 때. 응. 한번 찍을까? 해신랑 같아. 그래, 깔끔한 거 찍자. 이거 못 참지? 이거 못 참아. 이거 못 참아. 이거 못 참아. 이거 못 참아. 꿀만 살짝 먹었는데 와, 올라오는 것 같아. 오 예스. 오 예. 오 예. 올라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화이팅. 예. 너무 고맙다. 아니 안 그래도 오늘 내일 뛰는. 네, 아, 너무 고맙다 이거. 이거 좀 우리 우리 한. 금방 받습니다. 와. 오늘 어떻게 보셨어요? 아 진짜 그 나오신 모든 분들이, 저는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시한몸을 만들어 오지는 못할 거다라고 조금은 생각을 했는데, 모두 시한몸을 잘 만들어 오셨고, 특히 퍼스트 콜아웃에 호명됐던 네 분은 진짜 너무 좋은 모습을 보여주셔서 재밌게 잘 봤습니다. 최고 이제 지금 바로 왕이 호스키. 수고했어. 이긴 거야, 이긴 거.
너무 잘했어. 너무 잘. 몸이 너무 이뻐. 아, 이긴 건 아니고 졌는데. 아니야. 너 몸이 너무 이뻐. 괜찮았어. 잘했어. 나는 저 이렇게 슬플 줄 알았는데 전혀 안 슬프. 그래. 등록 오셨어요? 아이고. 저희도 세 개 있습니다. 이게 재밌었어요? 재밌었어? 울었어. 왜 속상하다고. 왜 속상해? 그래 2등인데. 재밌었죠? 너무 재밌었어. 재밌었지. 아, 욕할 뻔했네. 겁나 재밌었어요. 몸도 만들어야 되고 어떻게 보면 이제 내외도 만들어야 되고 선수분들 관리도 해야 되고 이래가지고 힘들었는데. 아, 그걸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재밌었죠? 너무 재밌었습니다. 멋있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나다. 네, 저도 후련합니다. 성공적이었죠. 내가 부를 거예요. 이 무대에 이 관중들을 이렇게 동원을 하고 관중들을 위해서 이런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이거 진짜 이런 대회가 없었어. 네. 그거를 어찌됐건은 또 태양이가 기획을 해줬고 또 본인도 힘들 텐데 이거를 친구들 또 후배들 다 동생들 끌고 여기까지 오는 거 감사합니다. 형님 덕분에 잘 왔고 제가 그냥 힘들 때마다 전화했거든요. 힘듭니다. 도와주시고 정신 치주셨어요. 들리나? 안녕하세요. 이제 11월 11일이 되는 새벽 2시 정도 되는데 아마 이 영상은 여러분들이 이제 대회 결과를 보신 후에 아마 나갈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만들었던 최고의 몸 상태의 마지막 밤이네요. 일단은 제가 이렇게 혼자 찍냐면 이걸 기획을 하는 데는 1년이 넘게 걸렸어요. 1년 넘게 걸렸고 내일까지 제가 올 수 있었던 건 다 여러분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또 저를 응원해 주시는 주변 분들 계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저도 알고 있어요.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도전을 통해서 제가 배운 게 굉장히 많았고 또한 제가 이제 해가야 할 어떠한 계획과 생각들이 점점 뚜렷해져서 너무 감사드리고 결과가 어땠을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우승했을 수도 있고 또 제가 졌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도전에서 제가 얻은 어떤 교훈과 깨달음은 정말 무엇보다 더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목이 굉장히 많이 마른 상태여서 목이 좀 목소리 잘 안 나오는데 기분이 묘하네요. 기분이 묘하고 잘 하고 오겠습니다.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사실 기획도 기획이고 준비기간도 준비기간이고 부담이 너무 많이 됐던 거라서 끌게요. 지금까지 쇼미더바디 사랑해 주시고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신 우리 마랑TV 여러분들에게 정말 감사합니다.